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조건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게 되었냐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던 인간이 이제는 숨어버리게 됐어. 그런,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적이다 라는 오해가 없어지고, 다시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계속해서 하는데, 처음 이걸 보시는 분은 지난 강의를 듣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간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뭔지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구원이란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숨어있어.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바쳐서까지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조사하고, 그렇죠, 평가하고 해서 너는 구원 받을 만하다, 그러면 내가 주지. 하나님이 그런 갑질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을 때, 드디어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숨은 게 조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숨은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을, 숨은 진짜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인이 완전히, 인간이,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나는 너보고 벗었다고 한 일도 없는데 벗었다고 내가 뭐라 그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숨은 이유가 혹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은 거 아니냐, 너 먹었잖아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고 먹은 거 아니냐.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먹었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관계는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만약 그걸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면 우리 관계는 다시 뭐예요? 회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얼토당토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은 절대 뭐요? 인정하지 않고, 뭐 여자가 줬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나 만들어서 나하고 함께 있으러 한 여자가 준 거니까 결국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죠. 참 더러운 놈이야, 그렇죠? 그렇게 참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추궁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대로 어떻게 넘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러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먹게 했단 말인가? 이제 이 자식은 형편없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아담과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참, 그게, 그래. 이제 자비로우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 얘기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참,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왜? 여자로부터 났으니까. 여자는 또 성경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자. 여자의, 그래서 예수,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얘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여러분. 구원받을 만큼, 지금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을 만큼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헛소리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는 겁니까?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자꾸 회개해야 구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 뭐 회개한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구원을 해놓고 보는 거야. 하나님 그게 회개하든 안 하든 그 구원이 급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자 여러분 어떤 엄마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강가로 피크닉을 갔어. 그래서 이제 딸은 강가로 가서 보는데 엄마가 주의를 줬어. 절대 강물에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엄마는 나무 밑에 좋은 자리를 잡고 좀 뭐를 깔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딸은 가서 보니까 아 저기 이쁜 물고기가 있어. 자기가 딱 잡으면 잡힐 것 같아. 탁 하다가 그래서 한 발짝 강으로 탁 가서 탁 하다 미끄러져 가지고 빠졌어. 엄마가 그걸 봤어. 엄마가 뛰어왔어. 회개가 급해요. 구원이 급해요. 구원이 급하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가 없어도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원이 급하니까. 회개는 구원하고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가 강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먼저 회개부터 해. 그러면 건져내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파져. 그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어. 그랬더니 아기가 뭐라 그래요? 딸이, 엄마.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런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것이 정말 감사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회개해야 구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걸 해야 구원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복잡해져. 무조건적 사랑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야만 더 관계가 어떻게 끈끈해지지.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지.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뭐 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형벌로 말안 들었기 때문에 벌로 주시는 게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이런 이 정도로 뭐 됐다? 변질됐다.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이 정도로 변질돼서
분만할 때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이 마음도 변질돼 가지고 서로 섬기기보다는 뭐예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돼서 결혼 생활도 이렇게 서로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뭘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이제는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도 자꾸 벌로 생각해. 자, 땅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사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는 여기 특히 1장, 2장, 특히 창세기 3장, 또 4장에서 나오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이 사망, 사단, 죄,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자,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이면서 동시에 또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날 텐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땅이 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냐? 땅은 너로 인하여 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니까 너는 종신토록 어떻게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무엇이다? 밭의 채소이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그 에덴의 동산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땅을 동물들을 돌보고 땅을 돌봐야 되는데 이 동산을 돌봐야 되는데 이 아담 동산지기가 어떻게 죄인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땅도 나빠졌다. 토질도 나빠졌다. 그게 말이 될까? 에? 어, 이건 쫓겨났어 지금. 앞으로. 근데 땅이 그렇게 나빠졌어. 죄를 지으면 땅이 나빠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문제의 답을 얻었냐고 하면 제가 한번 영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마침 제가 저를 이제 초청해서, 저를 재워준 집이, 그 부인은 여자 의사고, 남편은 옥스퍼드 대학의 농과 교수예요. 농학 교수예요. 그 이분이 토지를 연구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 당연하대. 뭐냐면, 토질이라는 것은, 우리 장도 그렇잖아요. 장 안에 뭐가 있어? 장내 세균이 있어요.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우리가 건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균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포도주가 맛있다, 어느 집 청국장이 맛있다, 이게 다 뭐로 결정되는 거요? 세균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세균, 그러면 병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균들이라고 해서 다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 하면 거기에는 일반적인 세균도 있고 소위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라는 병균도 있어.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입 안에도 뭐가 우글우글해? 세균이 우글합니다. 이 세균이 없으면 큰일 나요.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 곰팡이가 껴요. 그래서 세균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와 세균의 전쟁터라고도 할 만큼, 그래서 곰팡이는, 세균은 곰팡이를 물리치라고. 곰팡이는 세균을 죽여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곰팡이가 뭐를 생산해내요? 세균을 죽이는 물질,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흔히? 그거는 항생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발견한 것이 그게 페니실린이란 거예요. 페니실린이라는 말은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있어. 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기 위하여 생산해낸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퇴비를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으면, 찌꺼기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세균이 확 자라요. 자라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뜨끈뜨끈해진다, 그렇죠? 세균이 자라면서 막,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막, 뜨끈뜨끈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어떤 찌꺼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뭐를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 집이 들어가고 이제 하잖아. 낙엽을 또 섞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면 좋은 세균이 자라고, 또 나쁜 세균이 자라고. 그래서 이 흙 속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 세균들이 이 토지를 결정한대요. 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분노와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토질에 영향을 미치겠어? 네. 어떻게? 자, 세균도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그 유전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좋은 세균이 잘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토지를 좋게 유지해주는 세균이. 그래서 비료를 자꾸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균이 자꾸 죽어버려가지고 이제는 토질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나쁜 영적 에너지가 이 땅의 세균의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자연계, 이 식물계 균형도 뭐예요? 깨져서 이렇게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땅이 박해져서 농사 짓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연변 네, 가서 이제 그 두만강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참 이상해. 중국 쪽에는 산이 그 강 하나 건너에요. 산에 나무가 우창해. 그런데 북한 쪽에는 뭐예요? 나무가 없어. 북한에는 지금 농사가 영 뭐예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북한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뭐예요? 나쁜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한 인간을 뭐예요? 뭐 수령님, 뭐 아버지, 뭐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발붙일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믿는다 그러면 수용소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어도 폼으로 믿으면 좀 대접해 주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함으로 이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흙 속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미생물들도 뭐가 필요해? 무슨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적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망적인 에너지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 결국 흙 속에 사는 미생물도 뭐예요? 사망적으로 변한다. 유전자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재명 박사가 와서 강의할 때, 지금 그 유 박사가 살고 있는 그곳은 참 순수한 곳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 도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30시간이 걸리죠. 30시간. 그러니까 12시간 걸려서 LA 가서 12시간 걸려서 상파울로 가서 또
6시간 걸려서 또 헤시피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건 비행기를 그러니까 3번, 4번 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차 타고 시골길을 또 한 8시간 또 가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저도 그 지방 바히아라는 지방에 가서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간 데는 그 지방의 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 전 거기 가서 막 어떻게 이렇게 순박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로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농사 짓는데 뭐요? 힘이 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필경은 결국 죽어서 뭐요? 흙으로 돌아간다. 영생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지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 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희는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결국 흙이야. 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요?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럼 생명이 있으면 뭐 되는 거요? 창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창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가 될 거요? 재창조가 돼. 재창조가 돼가지고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하고 똑같아도 우리 생명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탁 나타날 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흙으로부터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조건적인 사랑 사망을 받아들여서 들여서 그냥 그걸로서 끝나면 우리는 흙으로서 끝나지만은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여서 죽으면 우리는 재창조가 돼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가 돼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다 끝나니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했다? 하와. 영어로 하면 이브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담의 부인 이름이 이브가 아니었어요. 이브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자야, 그냥 여자. 여자. 그러니까 아담은 맨입니다. 맨. 맨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고 동시에 남자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게 아담인데 그 아담의 뭐를 빼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야.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영어로는 woman이라고 했어. 그 woman은 뭐냐면 남자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 이게 남자 아니니까 남자로부터 나온 out of man.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래 이브의 본명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인데 이제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여자의 뭐가 나와?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나와. 근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바꾸자. 여자, 이제 여자 고만하고, 뭐라고 하자? 하와라고 하자. 하와라는 말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즉, 생명은 누구요? 예수가 생명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 몸으로부터 태어날 테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태어날 테니까 당신을 생명이 태어날 여자니까 당신의 이름을 이제 고만 여자라고 부르고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뭐예요? 자, 산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자, 이렇게 된 거야.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아내를 이브라고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이다. 자, 그래서 이 말 한 건 아담이 이 말을 해서 부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상당히 그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이 알아들었다는 말이야. 알아들었다. 아하, 우리는 뭐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 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 그런데 이미 약속해 놓은 거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테니까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아담이 받아 믿고 받아들였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이 의미를 모르면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신학자들이 아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면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 왜? 창세기 3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은 이미 회개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그 증거가 바로 이 이름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름 바꿀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뭐 계속 여자면 여자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여자로부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를 탄생시켜서 우리의 후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을 나중에 다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한 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 이브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약속을 했고, 죄인이 된 아담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막, 그래서, 뭐를 막 착한 일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봉사 착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이도 구원하는데 그냥 믿으면 그거를 진짜 믿으면 착한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이 구원도 안 받고 구원 받으려고 착한 것은 그건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 받지 않고 착해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다 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알랑방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가 착하다면 그 착한 게 즐겁겠어? 아니지. 구원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믿으면 착하지, 착해질 수밖에 없지.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조건적인, 이 세상적인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믿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게 양이 있었어. 양. 응? 그래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때가 차면 내 아들을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담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양이 바로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양이 피 흘려 죽는 것, 또 그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죽, 양털 가죽 옷을 벗어 입어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그 뭐냐, 무조건적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거지.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아담은 죄인이지만 경건하지 못한 아직도 이 뭐예요, 마누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너를 뭐요, 의롭다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거요. 무엇을 입히면서? 양 가죽 옷을 입히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지금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속에 아직도 조건적이야. 왜 여러분 보고 의롭다 해요? 여러분이 그 양 가죽 옷을 받아 입었기 때문에 양 가죽 옷을 보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아직도 뭐예요? 멀었어. 그러나 이걸 입었어. 이걸 입으면 여러분 옷이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이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 그렇죠?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거지고, 예?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뭐요? 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거지한테 뭐요? 왕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너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왕이야. 라고 해주니까 우리가 왕같이 변해 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안 보고 자꾸 뭐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 복을 입혀주셨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참 성경 멋있어요. 저는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입혔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 다시 뭐요? 되었어. 그것을 믿고 평생 살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22절부터 꽤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번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말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다면 별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 하나님께서 자 주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담이 이제는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왜 하나님은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 중에 하나같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거라 이거죠. 인간 죄인으로부터 그 신분이 격상해가지고 누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보세요. 하도 황당해가지고 박수도 안 나오잖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은 황당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떻게 믿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암 환자인데 뭐. 그렇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완전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뭐 완전하기 뭐 완전해. 네. 조금만 통증이 오면 방구석에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합니다. 뭘 완전해?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완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시고 드리심으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다음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가면 예수께서 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래서 10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완전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박사님만 완전한가? 천만의 말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경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믿을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래도 말도 안 되고 그거 믿을 수 없는데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완전하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 안 믿어요. 진짜 믿으면, 예. 이게 진짜, 이걸 진짜 믿으면, 솔직히 말해서 미치는 거지.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믿을 수 있어? 성령이 와야 믿을 수 있어. 성령이 와야만,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십자가의 피로 완전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케 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은 형편없다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성경은 이런 면에서, 대학 교수들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예. 단순해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참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이 참 중요한데 아, 참 대단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죄인을 뭐예요?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차원이지. 그렇죠? 하나같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요 번역, 요게 참 문제가 되는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 지금 아담이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안 기뻐? 자, 기쁘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돼버렸으니 이제 생명과 나무를 매일 따먹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따먹어야지. 근데 여기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 그래,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나무도, 나무의 실과, 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나무를 뭐요? 먹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매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지금 말하면 성경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맨날 뭐요? 성경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하면 싶어. 그걸 따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따먹어야 돼. 하나님은, 제가 볼 땐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게 번역이 이게 치명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생명관 한번 못 따먹게 하죠. 그러면 성경 읽지 못하게 하잖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를 이제 이 자식들이 못 따먹게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쫓아내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뭐 하나 잘못 번역해 가지고 할까 하느라. 그래서 이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이 그 사람을 내보내요.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에덴의 동산에만 무슨 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기에 의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요. 바깥에 토지를 갈겠다. 이것이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내보냈다. 저는 이게 옛날부터 이거는 아니야. 모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때까지 그러면 가지고 없으면 왜 해변는데?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쫓아냈다고 끝까지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도 좋아. 그럼 제 생각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자, 하여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내어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내라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시고라는 두 단어. 이 쫓아내시고가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거야.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기 싫은 놈을 어떻게 밀어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참 씨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어보내요. 여러분, 내어보내요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영어 성경 이렇게 보시면 sent 뭐요? fo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send out가 아니고 우리는 읽을 때 지금 send out으로 있어요. 내보내. 이거는 send 뭐예요? send는 보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느냐는 무슨 뭐가 따라 나오느냐. send는 보낸다는 말입니다. 보내는데 여기에 out 그러면 쫓아낸단 말하고 다 같아. 근데 성경에는 원어에는 send 뭐가 있어요? forth. 오, send out이 아니야. send forth. 그 send forth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고 하면 노아 홍수 가 끝나고 이제 물이 줄어들잖아요.
물이 다 줄어든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때 노아가 뭐를 내보냅니까? 네, 비둘기, 까마귀 내보내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야. 쪼까, 비둘기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비둘기, 너 나가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샌드포스라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뭐를 줘서 어떤 사명, 목적을 가진 사명을 줘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나갔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요. 그 단어야. 응? 그게 이제 창세기 7장 그 단어가 나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 그거 같은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담은 지금부터 뭘 한다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뭐요? 많게 해야지. 뭐 아담 이브하고 달랑 둘이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래서 탁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많은 구원받은 자녀를 뭐요? 만들라는 거죠. 그 사명이야.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그러니 이제 그래서 so he drove out. 이 send가 되게 강해지면 뭐가 돼? drove. drove는 사실 drive의 과거형이죠. drive 뭐? out 됐어. 이거는 그야말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drive라는 거죠. 운전한 걸 드라이브라 하잖아요. 안 가려는 차를 뭐요? 가게 하는 거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그 아웃. 자,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 안 맞아? 둘이 안 맞아요. 아, 제가 또 고민을 했어. 자, 저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번쩍하고 영감을 줍니다. 아시겠죠? 캬, 깨달았어. 우리 어머니가 홀어머니야. 응? 이제 92세에 돌아가셨지만, 이 아들, 이 큰아들을,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이 하늘 같은 존재. 근데 나는 이제 미국을 가야 돼.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고, 김포공항. 김포공항도 지금처럼 그런 큰 공항이 아니고, 뭐예요? 학고방 같은 건물 달랑 한 채야. 건물 달랑. 그때는 대한항공도 없었어. 그때는 무슨 비행기가 들어왔냐면 패남이라는 미국의 아주 큰 항공사가 있었대. 그 항공사가 없어졌죠. 패남 여객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을 한꺼번에 한 번에 갈 수도 없었어. 하와이에 들렀다가 거기서 기름 넣고 또 가는 그런 데였어. 자, 이제 떠나야 돼. 미국 가서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송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가야 돼. 우리 어머니는 떠나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그러나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아들은 가야 돼. 아들, 어머니 혼자 놔두고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나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차마, 응? 등을 돌리기가 마음이 아팠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밀면서, 가라, 카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아담과 이브 가고 싶을까? 네? 아, 주비주 하나님 뭐요? 가라 가야. 내가 너희들과 뭐요? 함께 할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쫓아냈다는 말을 썼지. 예,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여기에 살 자격 없어, 새끼들. 나가 꺼져. 가서 고생 실컷 해. 응? 죄 지은 벌을 뭐요? 실컷 받아.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렇잖아요. 예. 네. 네. 하나님 쫓아냈다. 이래 되면 그 하나님 여러분 유자 끈다고. 그거는 사망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속에 진짜 아담도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 자 아담아 이제 가봐야지 이제 가봐. 응?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우물쭈물 할 거 없어. 가봐. 아담은 밖에 나가서 자, 언젠가는 나는 천국으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도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걔네들도 뭐예요? 천국에서 와서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릴 것이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요거 참 요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한번 이거는 해결이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야기. 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사명을 줘서, 이 놀라운 사명,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라는 사명을 이루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정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제 조건적 생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다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 최고의 목회자들이 돼서 죄 지어본 일이 없는 그 하늘 거민들을 항상 뭐요?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남아 천국 가서 빌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데가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그 큰 희망을 품고 그 희망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